오늘은 5번 여호수아 유언에 대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초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적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를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하면 할렐루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초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초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같이 하나님 말씀 외워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